apa kabar? Bosku! Malu apa bosku? 아직도 보스쿠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리니 비디오 말레이시아 문냐니 리액션 민지가 노래를 정해줬어요. 그 댓글 이렇게 남기는 맞아. 거를 보고 어떤 노래야? 오늘은 K-클릭의 Back to Back. Back to Back? 뭐 이렇게 back to 힘들게 back. 어렵다. Back to Back? Back to back, back to back, back to back. 자, 다른 말 필요 없이 바로 Let's go 하자고. 하나, 둘, 셋, Let's go. 야, 천리도 못 여기 어디야? 치앙마이 같다. 치앙마이. 야, 뭐야? 절인데? 태국 같다. 태국 그치? 어? 태국 야시장 그러니까. 저기 말레이시아 아닌데? 야, 태국 같다. 우리 그때 어디지 갔을 때. 말레이시아 아닌 것 같아, 그치? 일단 아이폰 쓰시네. 난 갤럭시인데. 아이폰 순간 힙합이지. 나 아이폰이잖아. 응. 뭐야? 무슬림? 무슬림 아니지, 절인데. 절부. 야, 이거 보고 그런 거. 아, 히잡인 줄 알았어? 어? 시방대 하는 거. 톡톡이잖아. 어. 꽃 빼고. 어, 이번에. 태국 말인가? 정말, 윌드. 오그오난저 헤어스타일 해야겠다. 오, 오빠는 안 어울릴 거야 근데. 이렇게 민지가 이분 보고 방금 히잡 쓴 사람이잖아. 실수 와, 근데 확실하게 근데 진짜 요즘 힙합 뜬다. 아니 카메라도 야, 뮤직비디오 자체도 진짜 느낌이 잘 찍었어. 이게 다양하게 맞지? 구도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말레이시아 노래의 그 뮤직비디오하고 좀 틀리지. 그 이게 말레이어야? 말레이시아 말이야? 한국말로 그래. 한국말로. 한국말로? 응. 우리 그 한국 힙합 하는 사람들처럼. 누가 들어도 말레이어인데? 오늘은 좀 느낌이 틀리네. 국가차? 민비랑 좀 느낌이 틀려, 그지? 근데 왜 태국 이런 데서 이제 뮤직비디오가 사라지지? 오늘 스타일은 한국의 데프콘 스타일이네. 데프콘이 어떤 랩 장르냐면은 갱스터 랩이거든. 피스 이런 평화 이런 느낌이잖아. 오, 멋있어. 우와. 멋있어. 태양 같아, 태양. 빅뱅 태양 같아. 스웩. 어? 스웩. 쓰레기라고? 스웩. 아, 스웩. 야, 빅뱅 탑 같아. 우와. 좀 멋있다, 근데. 오. 백. 처음 듣는 따라 했으면 되네, 그지? 백. I got my 백. 근데 왜 진짜 신기하다, 그치? 이거 배경이. 왜? 배그 투 백이 무슨 뜻이지? 뭐 뜻이 되는 거야? 민피하고 너무 틀린 느낌이다. 분위기가 좀 신기하다, 그치? 확실히 말레이시아는 아닌 것 같아. 태국 아닐까? 캄보디아 아닌 것 같다. 뭔가 톡톡이 보니까. 아, 캐리 잘했다. 멋있다. 뭔가 진짜 세련된 느낌, 그지? 한국 힙합하고 말레이시아 힙합하고 합쳤을 때도 비교했을 때 막 어느 곳이 더 낫다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같은 맞아. 그 스웩이야, 그지? 스웩. 진짜 무슨 말인지 궁금하다. 의미인지. 내가 붙들어볼게. 쓰레기 파이. 한국말 같다니까. 한국말 같기도 해. 막 태국 맞아? 태국 같잖아. 어, 태국이네. 쩡, 쩡. 뭐야? 갑자기 비트가 바뀌었어. 쌈바이 아니야? 쌈바이. 태국 뭐 태국이지, 그치?
이 사람 목소리 멋있어. 진짜 멋있어. 와, 내가 말레이시아 노래 그렇게 빠르게 줄이야. 어, 센터포인트네. 진짜로? 어, 센터포인트 옆이야. 또 사바에서도 찍었네. 다 태국이 아니라. 진짜 센터포인트였어? 어,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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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가야 스트릿인가? 아니, 아니. 밤 배경에 아까 그 여기 사바 나왔었어. 이 과연 무슨 뜻일까? 백 돌아가잖아, 백. 근데 어쨌든 이 스웩으로 말을 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의 말하고자 하는 그 스웩은 느껴져. 그지? 아, 우리 K클릭 분들의 또 스웩을 한번 느껴봤는데 확실하게 한국 힙합과 말레이시아 힙합을 비교를 했을 때도 전혀 비교가 안 돼. 어, 그냥 한국 클럽에서도 딱 틀어놓으면 맞아. 이질감 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여기 영어권 힙합이죠. 야, 어, 그러니까 스웩이 똑같은 스웩인가 봐, 힙합은. 그지? 스웩으로 하나가 되는. 어. 위아더월드네. 위아더힙합. 위아더힙합을 오늘 우리의 리액션 영상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어 근데 진짜로 볼 맞아. 때마다 와 응.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솔직히 힙합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맞아, 싫어하잖아. 어, 싫어하기보다 별로 안 좋아하잖아. 좋아하진 않지. 어 나이가 그, 많아서 그래 이제. 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잖아. 아니 힙합 자체 정신머리 없다고. 아니야 나이가 들어서 30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힙합을 별로 안 좋아했어. 난 힙합을 진짜 좋아해. 그래? 응. 나 힙합을 노래 듣고 막 이런 거 나 클럽을 가더라도 힙합 클럽보다는 발라드 클럽가? 아니 발라드 클럽이 어딨어. 일렉 클럽 이런 데 있잖아. 어? 나 진짜 싫어해 일렉트로닉. 난 힙합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멋있어. 야 이번 영상으로도 우리 둘이 안 맞는 게 또 들켜버려. 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 나는 말팝에 요즘 푹 빠져 살고 있고 말팝. 사실상 나 말팝에 빠지기 전에 플로 라빨라빤 그 밴드분들의 그런 감성도 되게 그치, 좋아서 특이하고 나는 어 우리가 그것도 한번 리액션 해볼까 맞아. 막 했었는데 플로 라빨라빤에 빠져있던 저로서 다시 또 새로운 장르에 말팝에 한국 힙합에서 빠지지도 않았는데 말레이시아 맞아. 힙합으로부터 힙합을 입문하는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최근에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거든. 자 봐. 진짜 싫어. 어, 어. And now who are back? Who are back? 죄송합니다. 저희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subscribe and like 장알루빠 주파라기.